확산되니까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훨씬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. 치료제는 그동안에 개발이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진행이 되고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스트라제네카 입학 생산도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로서야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접종받고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또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또 백신이란 건 치료제보다 더 높은 안전성의 요구 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보관과 유통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가격 문제도 있을 거고요. 그런 걸 오늘 듣고자 왔습니다.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초의 재료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. 네, 그래서 저희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백신에서 세포를 먼저 제압을 해서 증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일리즈라고 해서 출하가 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 대한 매일 함량 시험을 일단 만들어준 검체를 이렇게 순서를 넣어서 에이스페이스라는 장비를 통해서 그 분리된 것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. 원래 주말에 보이시죠? 네,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게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아, 제대로? 네, 4조, 3조, 네, 4조, 2대대로 올라가고 있는데, 네. 24시간 근무하는 거고요. 제대로 제가 잘 쓰는지, 네. 스펙이 잘 쓰는지 지켜보고 그래가지고. 저는, 당뇨의 프로스타적이었습니다. 자체적이라고 알려졌지만, 이 사건이 사실 국내 공부하고, 안전성